사실 집중력은 뭔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의식을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면 정말 잘안 모여서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책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책을 보는 건지 왠지 상상을 뭔가 하고 있는 다른 건지. 건지. 그렇죠. 알수 네. 없는 때. 그런데 메타인지가 있으면은 그런 내 모습을 이 위에서 딱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집중 안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이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장 PD님은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네, 저는 어땠어요? 좀그 메타인지 눈을 좀 떴죠. 어렸을 때? 네. 그래요? 저는 이제 일찍 떴죠. 네.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뭐 깨달음이나 아, 이거 몰랐던 개념인데 와,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런 거를 좀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자체도 이제 메타인지의 연습이고 계속 확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한 메타인지 상승 효과는 절대적으로 맞다. 저도. 네. 정말 독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읽으세요, 책? 네. 저도 막 많이 막.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메타인지가 저는 한 번씩 도서관 가서 한 8권, 10권씩 높은. 빌려가지고 훑어보고 반납하고, 훑어보고 반납하고를 한몇 달씩 막 해요. 막 그러다가 정독을 안 하죠. 정독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훑어보고 반납하고, 훑어보고 반납하고. 그게 취미죠. 그게 취미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꺼내지 못하는 지식은 아는 게 아니라고. 네,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쓸모 없는 거고.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똑똑한 바보가 되지 말라고. 뭐 아는 건 많은데 뭘할수 맞아. 있는 게 없어. 맞아, 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자꾸 꺼내서 행동하고 좀 맞아요. 경험하고 실수하고 막 맞아요. 네, 그런 시대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결국에는 이 아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아는 거를 계속 채우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아는 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네, 넣으면, 많이 많이 넣다 넣으면. 보면은 아, 내가 이제 꺼낼 줄도 알아야겠구나. 이그 지식도 시기가 들어가요. 오죠. 그 네, 시기가 올 때가 그렇게 있어요. 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지식을 넣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게. 네. 근데 안 넣으려고 네, 하니까. 안 넣고 와. 안 넣으면 나올 게 없죠.